와, 혜주야, 너 머리결 진짜 좋다. 비결이 뭐야? 너네 아빠가 또 미국에서 사다 준 거야? 그냥 청포물에 감은 건데. 너 이번 주에도 오디션 보러 가지? 뉴진스라고 새로운 그룹 만든 데서 보러 가려고. 좋겠다. 나도 데려가면 안 돼? 그럼 너도 지원해봐. 서류 합격하면 2차 실기시험 볼 수 있어. 아, 진짜? 알려줘서 고마워. 그럼 나 먼저 갈게. 야, 아까 걔 봤냐? 그냥 청포물에 감은 거야. 지랄, 조선시대야 뭐야. 딱 봐도 걔 샵에서 관리받는 거라니까? 그니까, 그리고 오디션도 백으로 보는 거지. 내 말이, 나도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아이돌 되는 건데. 야, 이거 어때? 엔터이프레소, 엔터이프레소. 너는 그냥 프레즐이나 가서 만들어. 아우, 아이씨. 만나거들 가창 콩쿠르 있는 거 알제? 여기서 1등하면 막 대학은 버리패스 인기라. 독일 유학도 막 갈 수 있어. 그러니까 잠가 의사가 있는 학생들은 신쌤 교무실로 찾아올 수 있도록. 끝. 혜주야, 너 참가할 거지? 어, 한번 나가보려고. 넌 노래 잘하니까 1등 할 거야. 아니야,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. 난 누구처럼 1대1 레슨도 못 받으니까 그냥 여우옥상 가서 소원이나 빌어야겠다. 여우옥상? 그게 뭐야? 아, 넌 이 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냐? 우리 학교 전설이잖아. 여우옥상에 가서 춤을 추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. 웃겼다. 아, 언제적 전설이세요? 안 올라간다고? 안 춘다고? 춤 연습이나 하러 가야겠다. 야, 넌 소원 뭐 빌 거야? 구혜주처럼 되기. 아이고, 진짜 구혜주는 애초에 여기를 안 오지. 어머, 쟤 구혜주 아니야? 어머, 쟤도 소원 빌러 왔나봐. 아니, 쟤는 무슨 소원을 빌길래 저런 해괴망측한 춤을 추냐? 맞느거든, 고생 많이 했다. 그 덕분에 우리 반에서 콩쿨 1등이 나왔다 이거야. 그건 바로 우리 반을 구해줘! 야, 내가 뭐랬어? 걔 콩쿨 소원 빌었을 거라고 했지? 다 가진 게 소원까지 빌어, 재수없게. 씨, 야, 우리도 빌러가자. 진짜 들어준다는 거잖아. 아, 깜짝아, 씨. 야, 찐따, 너 뭐야? 야, 소원은 얘가 빌어야겠다. 너 이런 데 돌아다닐 시간 있으면 여우옥상에 올라가서 친구 좀 사귀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. 알았어? 너도 나처럼 숨어있는 게 특기구나. 선생님한테 들었어. 너 말 못한다고. 근데 가끔은 그게 부러울 때가 있어.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 되니까 차라리 나도 말을 못했으면 좋겠다, 뭐 이런 생각. 아, 미안. 나 좀 재수없지. 우리 친구하자. 어때? 혜주야, 너 요새 왜 저랑 찐따랑 다니는 거야? 걔 소문도 안 좋은 애야. 조심해. 진주 욕하지 마. 적어도 너네처럼 뒷담은 안 까. 안 까는 게 아니라 못 까는 거 아닌가? 벙어리잖아. 진주한테 사과해. 내가 왜? 그냥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. 그래? 그럼 나도 사실대로 말하면 될까? 너 학교에서 후원받은 생활비 장학금, 그거 우리 아빠 회사에서 대주는 거야. 우리 아빠가 같은 친구끼리 불쌍하니까 티내지 말고 잘 대해주라고 하시더라. 근데 이런 인성이면 나도 똑같이 대하는 수밖에 없지. 나리야! 야, 구혜주, 너 진짜 집 좀 잘 산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? 그니까 벙어리가 우리보다 더 중요해? 구혜주, 가만 안 둘 거야. 두고 봐.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. 구혜주 어딨냐? 내가 진짜 걔 때문에 분해서 잠이 다 안 오더라. 너 그 얘기 못 들었어? 혜주 죽었대. 뭐? 왜? 콩쿠르 1등에서 독일 유학 사전답사 가는 길에 비행기가 추락했대. 어떡해. 나 때문은 아닐 거야.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. 마, 당분간은 야자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너희들 퍼뜩 집에 들어가라. 끝. 아, 맞다. 나 열쇠 두고 왔어. 너 먼저 가. 아, 여기 있다.
오늘 야자 없어서 가창 실기반도 연습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? 와, 열정 쩐다. 어두운 데서 혼자 연습을 나하고. 쟤 김진주 아니야? 들었니? 야, 너 여기서 뭐... 너... 근데 말을... 콩쿨 때 불렀던 노랜데 어때? 구해줘? 이래도 내가 소원 빌어서 1등 한 것 같아? 너 소원 빌었잖아! 내가 다 봤어! 해괴망측한 춤 췄잖아! 그래서 너도 나 죽으라고 소원 빌었니? 미안해!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! 평생 네 곁에 있게 해달라고 나도 소원 빌 거라고! 진주야! 그날 이후 진주는 이유 없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난 진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서 우린 친구가 되었다. 그리고 그날 이후 여우 옥상은 폐쇄되어 아무도 소원을 빈 사람이 없었다. 평생 내 곁에 있겠다는 해주의 소원도 다행히 이루어지지 않았다. 뉴진스 해주가 오디션 받던 그룹이네. 벌써 데뷔했구나. 요즘 애들은 누가 누구지 모르겠어. 쟤넨 또 다섯 명이야? 엄마 여섯 명이야. 뭔 소리요? 다섯이구만. 아주머니 여섯 명이라고요. 저거... 안녕하세요, 뮤지스입니다. 평생 네 곁에 있게 해달라고 나도 소원 빌 거라고. 나 그때 봤었어. 너 말도 안 되는 춤추면서 소원 비는 모습. 무슨 소원 빌었어? 너랑 친해지기 전에 빌었던 소원이라 못 믿을 텐데. 너 말하게 해달라고.